호텔에서 씻고 깨끗해졌네. 네, 저희는 탄자니아에 도착해서 사파리 업체에서 미리 예약해준 호텔로 왔고요. 여기는 탄자니아 아루샤 지역에 있는 호텔인데요. 이곳은 보통 탄자니아에서 사파리 투어, 게임 드라이브라고 하는 액티비티를 하려면 시작 전에 하루 머무르는 곳입니다. 네, 여기 이제 구글 지도를 열어봤는데요. 여기가 제가 묵었던 호텔이고요. 툴리아 호텔 앤스파라고 써있죠. 이 지역은 이렇게 대학도 있고요. 여기 마트나 이런 가게들이 되게 많아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쉽게도 로드뷰는 안 되네요. 그래서 저희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행 전부터. 그래서 짐만 풀고 일단 유심도 사고 저녁도 먹을 겸 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코시국이니까 마스크를 쓰고 밖에 나갔는데 흑형들이 막 쳐다보는 거예요. 손 세정제를 들고 막 뭐라고 하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5분 만에 그냥 바로 호텔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유심은 내일 가이드 그 토마스가 오면 그때 사기로 하고, 밥은 그냥 식당에서, 호텔 식당에서 먹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탄자니아는 코로나 걸린 국민은 없다고 공지를 때린 상태였고, 저희는 아시아인이고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까 저희를 중국 감염자로 봤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탄자니아로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흑형들이 많은 로컬 지역에서는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마스크를 좀 벗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신혼여행 중에 그래서 공항하고 비행기 안에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안 썼거든요. 네, 그럼 호텔로 돌아와서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것부터 영상 이어지겠습니다. 호텔에서 씻고 깨끗해졌네. 밥 먹으러 왔는데 원래는 오케이 킬리만자로 2500원이고 원래는 밖에서 술 먹으려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환전을 못했어요. 환전을 하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밖에 환전을 못한다네. 그래갖고 왔는데 이미 한 6시 된 상태라 환전하러 못 가가지고 지금 환전도 못하고 데이터 유심도 못 사고 저희가 묵는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에 와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스파게티 앤 미트볼 이거랑 하와이안 피자 이거랑 술 보고 신난 내 와이프. 끝. 나도 해줄게. 해줄까? 이렇게 따르면 돼? 응. 일단 킬리만자로에 왔으니까 킬리만자로 맥주부터 먹어볼게요. 꿀꿀꿀꿀꿀꿀. 호텔 레스토랑인데 가격이 안 비싸서 예술로 따랐다. 예술로 따랐답니다. 먹어보고 음식 나오면 다시 영상 이어갈게요. 여행의 시작. 맥주. 나왔다. 이거 뭐? 피자. 배터리 없어서 꺼질 것 같다. 이거는 미트볼 스파게티. 이제 먹어볼 건데요. 이건 나뭇잎이다. 나뭇잎 빼. 맛있을 것 같아. 맛있다. 이게 진짜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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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이거. 맛있어? 미트볼 스파게티인데 진짜 맛있어.